따뜻해 살아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에 사랑이 쑥 따뜻해 살아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일어나서 믿음으로 찬양을 해볼게요. 준비되었나요? 따뜻해 살아요. 내 마음에 믿음이 쑥 따뜻해 살아요. 내 마음에 믿음이 쑥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에 믿음이 쑥 따뜻해 살아요. 내 마음에 믿음이 쑥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학교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듯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길 축복합니다. 기장은 삭개오 예수님 만나 은잎 벌리고 외쳤답니다. 기장은 삭개오 예수님 만나 은잎 벌리고 외쳤답니다. 작은 사람 와라 슬픈 사람 와라 아픈 사람 와라 사랑해 예수님 나의 이름 부르며 기쁨을 주셨네 구원하셨네. 그 작은 사케오 예수님 만나 큰잎 벌리고 외쳤답니다. 그 작은 사케오 예수님 만나 큰잎 벌리고 외쳤답니다. 작은 사람 와라 슬픈 사람 와라 아픈 사람 와라 모두 다 와보라. 예수님 나의 이름 부르며 기쁨을 주셨네 구원하셨네. 기쁨을 주셨네 구원하셨네. 자, 우리 친구들 구원받은 우리 친구들은 주님의 어린이에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안에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무섭지 않네 내게 너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안에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자, 이 시간에는 앉아서 주님께 사랑하는 고백을 해볼게요.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하나님 만나주세요. 찬양할게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예쁜 마음 두 손 모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주세요. 나 자, 두 손을 내밀고 우리 함께 인사로 시작할게요. 샬롬. 자, 우리 친구들. 자, 오늘 저 나무가 너무너무 예쁘죠?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오늘 이 나무 말고 한 친구를 더 소개하려고 해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우리 함께 만나볼 건데 여러분이 한 가지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큰 소리로 그 친구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 친구 이름은 예꿈이에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준비해서 불러볼까요? 손마이크! 자, 손마이크. 예꿈이라고 큰 소리로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예꿈아. 우리 예꿈이 유치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해. 네. 예꿈아, 예꿈아. 안녕. 나야, 이거 봐라. 나 예쁜 선물 생겼다. 우와. 이거 내가 갖고 싶어. 내 거 할 거야. 내놔 내놔. 이거 내 거라고. 싫어. 이거 내 거 할 거야. 친구들, 지금 예꿈이가 아주 착한 행동을 했나요? 아니요. 아주 나쁜 행동을 했어요. 친구 물건을 빼앗았어.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또 간식 시간에 예꿈이가 글쎄 우와, 내가 좋아하는 간식이잖아? 저거 내가 다 먹어야지. 예꿈아, 우리 간식 같이 나눠 먹자. 싫어! 내가 다 먹을 거야. 아, 같이 나눠 먹어야지. 선생님이 나눠 먹으라고 했잖아. 싫어, 싫어.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다 먹을 거야. 내 거라고. 아, 욕심꾸러기. 너 예꿈이랑 너랑 안 놀을 거야. 놀지 마라. 이게 다 먹어야지. 아이고, 찌찌찌찌. 저기 사케오 같은 친구가 또 하나 있구만. 안녕 친구들. 여기에요, 여기.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키가 큰 나무예요. 친구들, 예꿈이란 친구 잘 보았나요? 에이, 안 들려요. 친구들, 예꿈이란 친구 잘 보았나요?
에이, 아주 욕심 많은 친구예요, 그쵸? 예쁨이는 제가 아는 한 사람이랑 아주 똑 닮았다고요. 그 사람도 어찌나 못되게 행동을 하는지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사람을 싫어했어요. 아, 그래 맞다. 혹시 우리 친구들 사께오란 사람 아나요? 오, 벌써 여기까지 소문이 났군요. 키는 쬐끄만 사람이 무거운 돈바구니를 매일 가지고 다닌다니까요. 어어어어어, 이런, 저기 사께오가 오고 있네요. 빨리 줘라, 뭐하니? 우와, 와, 와, 이 돈 좀 봐. 우와, 하나, 둘, 셋, 넷. 저 욕심쟁이. 친구들, 바로 제가 말한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사께오는 세금을 걷는 일을 하죠. 사람들은 그를 세리라고들 불러요. 그는 세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세리장이에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바에게 바치는 일을 해요. 저렇게 돈이 많은 부자이면서도 다른 사람들 도와주지 않아요. 진짜 욕심쟁이에요. 사께오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거나 양보하지 않고 늘 돈을 모으는 일만 한다니까요. 우와, 우와, 와, 99, 100. 이 돈은 세금으로 바치고, 우와, 이 돈은 내 돈이야. 아! 우와, 좋아. 야, 저기 좀 봐. 우와, 사께오잖아. 어서 저쪽으로 가자.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아. 나도 도저히 좋아하려고 해도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예뻐할래도 예뻐할 구석이 있어야지. 가자고 가. 그래. 들었죠, 친구들. 사께오가 못된 짓을 하니까 사람들도 사께오를 미워해요. 같이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아요. 사께오만 보면 모두 피해 머리치오. 사께오는 늘 혼자 돈 주머니랑만 지내요. 저렇게 말이죠. 너무 좋아. 저도 사께오가 엄청 싫어요. 모여봐. 글쎄, 우리 마을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우리 예수님을 보러 가자. 와,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어? 어? 어딨지? 어? 어떡하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아! 저쪽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겠다! 와! 기다려야지! 사께오다! 오지 마! 오지 말라고! 나무야, 나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 예수님을 보고 싶단 말이야! 아이 참. 보게 해줘! 보게 해줘! 사께오야! 어서 내려오렴. 네, 예수님. 어머, 저기 좀 봐. 글쎄, 예수님이 사께오 집에 가잖아. 말도 안 돼. 어머, 사께오는 나쁜 사람이잖아. 맞아, 예수님이 맞아. 저렇게 나쁜 사람과 어울리다니. 말도 안 돼. 예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게요. 사께오야, 오늘 너희 집이 구원을 받았구나.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다. 예,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함께 가세요. 친구들 봤어요? 사께오가 달라졌어요. 근데 누구 때문일까요? 뭐라고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맞아요. 예수님 때문일 거예요. 사께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어요. 사께오는 원래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욕심 많은 사께오를 무지무지 싫어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사께오를 미워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으셨어요. 나무 위에 있는 사께오를 불러주셨어요. 어? 어? 근데 왜 예수님은 사께오를 부르셨을까요? 그러게,
왜 예수님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불렀을까요, 친구들? 예수님이 삭개오를 사랑해 주셨어요. 못된 행동하고 욕심만 부리던 삭개오도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두 손을 벌리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삭개오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친구들,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람들, 삭개오가 이렇게 처박처박 같이 갈 때 사람들이 속닥속닥 했어요. 저거 봐. 나쁜 삭개오랑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고 있어. 자, 삭개오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 친구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아까 삭개오가 자신의 돈을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을 회개하고 또 이제 자신은 그러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한테 나눠줬어요. 이렇게 삭개오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예꿈이 기억나요, 우리 친구들?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 우리 예꿈이 기억나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처럼 예꿈이도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있대요.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우리 예꿈이 한번 불러볼까요? 친구들 안녕? 그동안 내가 욕심 부린 거 미안. 이제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게. 나를 사랑해주시는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욕심 부리지 않고 친구들과 간식도 잘 나눠 먹을 거야. 우와! 우리 예꿈이가 삭개오처럼 변화됐어요. 왜 변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요? 맞아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사랑을 저도 만나고 싶어요 하는 친구 손! 우와! 이렇게 많은 친구들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삭개오처럼 그리고 예꿈이처럼 변할 거예요 하는 친구도 손! 우와! 우리 두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머리 위에서 손을 쫙! 자, 우리 내리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손은 감고 우리 두 손을 모아서 전도사님을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눠주고 양보할게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